부터 할까요? 유치부부터 할까요? 어느 부가 준비가 됐습니까? 자, 유년부부터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꼬마 천사들이에요.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유년부의 이쁜이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세요. 아이고, 본인들 사진 보느라고 바쁘시네. 그냥 우선 걸어 나오세요. 여러분 예쁩니까? 아이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 더 오세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네. 예, 말하지 말고. 반 교사를 맡았던 최경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유스타트 교실에 와서 유스타트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예쁜 하트를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의 편지를 썼거든요. 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몇 어린이만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적었습니다.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주한이에요. 부모님은 2층에서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2층에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배우면서 뉴스타트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우리가 무엇을 꾸준히 해야 되는지를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뉴스타트를 활용해서 돌아가서도 몸과 마음이 즐거운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봬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저 예상고박사님 호텔에 와서 유스타트 어린이를 배웠어요. 거기서 코코넛 노래가 제일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서 영어도 배우고 즐거웠어요. 선생님이랑 게임도 하고 요리한 거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하나님 대해서도 배웠어요. 엄마 아빠 저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빠른가 봅니다. 그 다음
늦게까지 방문을 가셔서 외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배워서 이제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엄마께, 엄마, 제가 여기 와서 뉴스타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집에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채식을 하도록 노력할게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처음에는 뉴스타트에 오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재밌고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잘 섬기는 착한 딸이 될게요. 우리 고집셌던 영은이, 이 주관이 뚜렷했던 영은이가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제가 궁금해서 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 여기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게요. 영은이쌤, 오늘 날짜 8월 20일 수요일. 영은이는 긴 말을 할 게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사랑의 전파를 막 보냈는데 느꼈습니까? 목사님 감동 먹으셔가지고 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쁘죠? 어째 이렇게 이쁠까요? 이 꿈나무들은 뉴스타트를 이렇게 미리 접해서 아마 건강하게 앞으로 살을 날이 너무너무 많은데 건강하게 살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제일 막내들이죠. 유치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쁘게 나오세요. 우리 유치부는 3살부터 6, 7살까지여서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어려서 그랬는데도 아주 그냥 잘 맞췄답니다. 요 꼬마 천사들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아유, 얼른 나오세요. 우리 이쁜이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째 이렇게 이쁠까? 좀 앞으로 나오세요. 좀 앞으로 나오세요. 좀 앞으로. 아이고, 우리 잘생긴 총각은 왜 뒤에서 뒤찜지고. 어디, 여기로 낄까? 우리 잘생긴 총각은 왜 면류관이 없나? 거기 몰렸다. 몰렸어? 우리 예쁜 천사들. 자, 우리 유치부를 맡은 심순여 선생님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리 또 정미성 간호사님이 또 같이 맡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반 홍세인입니다. 3박 4일 동안 재밌는 만들기 그리고 노래 그리고 뉴스타트를 배우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집에 가게 되어서 좀 섭섭하지만 마지막 순서를 예쁘게 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뉴스타트 해봤던 니만 크게 하시네. 예, 너무 이뻤죠. 우리들의 병아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형님 누나들, 우리 소년반, 예, 이쪽으로 해서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아, 예. 바이올린 연주부터 이때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은 양의 바이올린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수인 외 아홉 명의 우리 소년 반 어린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자신 있게 나오세요. 예, 용감하게. 여러분의 선배가 다윗입니다. 용감한 다윗.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강 법칙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잘 순종하며 지킬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시절처럼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같은 열매를 먹도록 하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열매와 채소만을 먹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대요. 다니엘처럼 모든 것에 절제하며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흔해서 고마운 줄 몰랐던 물은 하루 8컵 충분히 마시면 몸에 쌓여있던 독소를 말끔히 씻어내고 모든 세포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신장도 물을 많이 마셔줘야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물을 많이 마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운동과 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앞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 9장 23절.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해빛과 참된 절제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 몸을 청결하고 소중하게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기억하고 저장하고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참된 휴식과 뾰로롱 대충전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주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남을 도와주면서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해야 해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답도록. 하나님 모양 따라 참되게 지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참되게 살라고 했죠. 잘못된 우리 행실 믿음으로 거듭나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요. 어두운 세상에서 사랑으로 등불 켜 하나님 뜻대로 서로 돕고 서로 나누어 올바른 마음으로 빛되게 살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기쁜 하루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 받으셨습니까?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온 가족이 이곳에서 참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 오늘 재밌었지? 재밌었어 하는
그 가족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공모했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낸 순간순간들을 찍은 사진을 좀 주십시오 해서 모음이 있습니다. 각 가족의 사진의 아름다운 그 정말 추억의 장면 장면들을 담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얼마나 어떻게 행복하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유년반인 것 같아요. 유년반이 예, 아마 요리 강습을 했었나 봅니다. 재밌는 이게 무슨 요리일까요? 주먹밥인가요? 예. 이게 예, 우리 이게 동중한 앞인가요? 서중한 앞인가요? 서중한 앞에 예, 사진입니다. 예. 서중한 앞에선 그동안 단체로 참여를 안 하시다가 예. 그 뒤에서 컨트롤 해주셔야지 여기서 엔터를 누르니까 자꾸 이렇게 되네요. 예, 조석훈 형제님이 돌리셔야겠습니다. 예, 동중한 앞입니다.